NetApp AI 컨트롤 플레인은 풀스택 AI 데이터 서비스를 관리해드리는 전반적인 큰 패키지고요. 근본적으로는 NetApp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엣지, 코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구름에 담아서 관리해주는 네트워크만 되면 관리해주는 NetApp 스토리지 기술에다가 이런 기존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쿠브플로우,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연동해놓은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쓰면 뭐가 좋으냐? 뭐 데모 동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많이 쓰시니까 리눅스 쉘에서 CLI로 주피터부터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부터 여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 걸리면 며칠이 걸리는데 더 문제는 대부분 요즘은 Git 같은 클라우드에서 갖고 오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런 관리도 안 되는데 문제는 오래 걸려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호도 잘 안 되고 추적도 잘 안 되고 버저닝도 안 이런 버저닝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치 그 개발자분들 소스 코드처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NetApp AI 컨트롤 플레인을 쓰시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른 굳이 NetApp AI 컨트롤 플레인의 GUI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쿠브플로우 그 컨트롤 플레인 UI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주피터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드리고요. 몇 초 만에 그 안에 기존에 정리해 놓으셔서 버저닝 소스 코드처럼 잘 관리된 데이터셋을 그대로 어디에 있든 엣지에 있든 코어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그대로 연동해서 불러오게 만들어 드립니다. 굉장히 손쉽게 이제 굳이 인프라 레벨을 보실 필요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쿠브플로우, 아파치 에어플로우만 써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DGX Ready 소프트웨어 파트너라고 해서 MLOps, 뭐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스케줄링 이렇게 기존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덱은 여기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업체와 레퍼런스 아키텍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AI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 다 있고요. 아니면 뭐 이구아지오, 도미노 데이터랩, 런.ai 이런 업체들과 또 이미 정말로 패키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앞에 보셨던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솔루션은 AI 애저 서비스로서도 저희와 협업 패키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은 당연히 오픈스택, 오픈시프트부터 저희와 끈끈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